선수들의 어떤 볼 터치 하나하나에 상당히 팬들이 좀 가슴 졸이는 그런 그렇죠, 상황들이 네.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헤딩 머리 맞지 않았고요. 중앙으로 잘 돌려놨습니다. 자, 주세정이 끌고 갑니다. 주세정 어디를 선택을 할지. 딱 볼로 밀어주고 주한 슛! 선수 최근 컨디션 정말 좋았거든요. 지금 슈팅은 유닐롱이 컨디션이 좋았고 굉장히 잘 감아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유닐롱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. 그리고 유닐롱 시즌 2호 골. 소름 팬들 들썩거립니다. 자, 지금은 정말 기술적으로 잘 감아쳤어요. 네. 쉽지 않은 위치에서 공을 잡았거든요. 와, 유닐롱 선수 최근 컨디션은 사실 대안과 거의 비슷합니다. 다시 볼까요? 네. 자. 여기서 안쪽으로 잘 찔러줬고요. 주고 그대로 정말 여기서, 간결하게 감았는데요. 네. 자, 이 감아 들어가는 코스가요. 네. 기가 막혔습니다. 그 어떤 골키퍼도 막을 수 없을 네. 만큼의 아주 좋은 궤적을 그리면서 아름다운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닐럭 선수입니다. 자, 지금은 슈팅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양형 골키퍼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네. 있었지만 막기가 어려웠고요. 지난 22라운드 제주전에 이어서 오늘 자신의 시즌 2호 골을 기록하고 있는 유닐럭 선수입니다. 1대0으로 서울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. 팽팽했는데 오늘 자 유닐럭 자. 선수의 선제골 장면인데요. 앞으로 잘 찔러주고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자, 원터치 네. 아 곡선이 대단했네요. 아름다운 궤적으로 골문을 빨려 들어갑니다. 자 일단 굉장히 간결했고요. 네. 슈팅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갔습니다. 네. 유닐럭 선수의 네. 선제골, 선반의 터짐에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서울, 자신의 시즌 2호 골. 양영욱 골키퍼 막을 수 없는 것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. 자, 지금 아직도 수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. 네.